자, 다음 맵. 이래도 까 시간이냐? 새로운 트랩. 새로운 트랩 없는데요? 아, 이거 있구나. 볼트 트랩. 스트롱걸 유닛한테 딜 보너스가 있군요. 워리어. 근데 잡몹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나이트에 드워프도 열 마리 나오네.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한 마리씩 나오는 거면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은데. 그 판단. 아, 이거 뭔데? 라이트닝? 근데 좀 넓게 보고 싶은데. 넓게 볼 수가 없네. 이걸 동선을 어떻게 겹치게 하지? 여기 세 개를 막으면 얘가 막아주겠네요. 저 점프 트랩이 없어요, 아직. 왜 이렇게 낭비인 것 같지? 그리고 여기가 2번이라서 어차피 오지도 않고. 차라리 여기서 양쪽으로 땡겨야 되나? 아, 양쪽으로 못 땡기네. 여기서 미는 트랩이어야 되는구나. 에틀리아님 반갑습니다. 여기를 막아야 되나? 바리케이트 업그레이드 해야겠네. 일단 한번 해보고 어떤 식으로 막았는지를 봅시다. 바리케이트 업그레이드 효율 왜 이렇게 안 좋지? 잠깐만. 왜 이렇게 없어, 뭐가? 505골드. 디스카운트 45. 차라리 이걸 하는 게
아니네. 이게 더 싸긴 하네. 그러면은 일단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 더 설치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 노브를 사냥하자. 죽어라 노블. 하나 더 죽어라. 여기 난리 났네. 바위? 아이 너무 안 좋은 타이밍이 달렸네. 와우 센데. 푸시트랩 또 필요하겠어? 그러게요. 이거 애들 뭉쳐있어서 푸시트랩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가격은 두 배 차이 나니까. 네, 무거운 애들 문제가 있기는 하죠. 이거를 이렇게 빨리 깔 필요는 없구나. 어떻게 해야 여기를 더 효율적으로 쓰지? 슬라임 굽 여기다가 3개 깔면은 되게 이득 많이 받겠다. 어? 아! 이런! 야 너 언제 들어갔어? 여기도 오네요. 일단 한번 해보자. 이거 업그레이드 못하나? 마스터리가 안 돼서 업그레이드 못하네요. 여기도 가시 깔았어야 했네. 트랩 왜 이렇게 쓸모없죠? 이거 큰일 났다.
위험천만한 걸. 아, 일 좀 해라 니들. 야이씨, 똑바로 일하네. 저 망할 저 기술. 반대편. 뭐야 이게, 돈 낭비했어. 너무 세게 미네요. 그래도 가시 위에 올리는 게 어디에요? 가시 3레벨 되죠 지금. 3티어 달성하세요. 아, 이렇게 마스터리가 15레벨이 되면 풀업이 되는구나. 얘는 업그레이드 시키지도 못해. 여기 나중에 드워프 나오는데 딱히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이럴 것 같으면은. 야, 좀 땡겨봐라. 답도 없다. 라이트닝 트랩은 일도 잘 못해요. 나중에 가면 애들 잔뜩 나오는데. 에, 제대로 못 민다 얘도. 근데 어째 막기는 막네요. 바로 안타깝습니다. 이거 압사가 그냥 데미지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즉사는 아니죠. 전에 해보니까 데미지만 들어가던데. 와, 쟤들 엄청 빠르다.
넘친다. 와 이거 도둑놈들 왜 이렇게 빨라? 너무 빨라서 쟤들은 잘 밀리지도 않네. 블러디. 와우 뭐야 쟤들 엄청 빨로. 야 천천히가 넘어져 그러다가. 잠깐만 얘들 엄청 센 애들. 잠깐만 엄청 튼튼한 애들 엄청 많이 나오는데. 나이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요. 나이트 넘나 말할 것. 여기에다가 땡기는 거 설치하면 위에 애들 땡기기 때문에. 선생님이 뛰어대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야 얘 에임 방금. 깬 거 같은데요? 이거 깨시 갓겜이었구나. 디서빌리티엔님 반갑습니다. 답은 가시다. 소수정예로 나올 때나 단일 데미지 필요하지고 가시가 광역 데미야서 너무 질량이 넘사벽이네. 엑셀런트. 볼트 트랩을 얻었습니다. 트랩 슬롯을 하나 얻었습니다. 볼트 트랩 아레나 데몬 포탈이 연락됩니다. 샘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포너 트랩스 데몬이 소환되는군요. 써보자. 데몬이 여행자를 누가 팹니다. 과연 데몬이 여행자를 팰까 여행자가 데몬을 팰까. 깨시 만렙을 찍어보자. 일단 맵부터 봅시다. 간단한 맵이네. 길 하나밖에 없고요. 드워프는 맨 끝에만 나와. 그리고 몹 자체가 몇 마리 안 나오네요. 이거 구멍 송송 뚫려있는 게 바리케이트 쓰지 말라는 것 같은데. 데몬 업그레이드를 해볼까요? 아, 지금 업그레이드 안 되네요.
어, 노블. 그 노블은 잡아야 돼. 역시 제시가 최고야. 아, 스킵 너무 많이 했는데. 잠깐만, 스킵 너무 많이 했어. 아니, 저거 스킵 버튼 보이면 누르는 거 버릇돼가지고. 아, 데몬 다 골맞는다. 잠깐만. 아, 스킵 너무 많이 했어. 아니, 스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데몬님 너무 다골 많이 맞았어. 자구리 앞에 장사 없다. 과연 스킵을 많이 해서일까? 다시 해보면 알겠죠. 오예, 잼 더 준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대본 업그레이드 되죠. 다 잡고 나서 스킵을 해야지. 지금은 다트보다 예시가 낫지 않을까요? 예시 프리디라고 있고. 와, 나이트 엄청 세네. 데몬 툭 치니까 죽는데? 하지만 우린 가시가 있다. 나이트도 깨시는 이길 수 없다. 풀업 가능. 데미지를 더 줍니다. 불을 붙입니다. 두 번 때린다고? 어떻게? 끝. 치 아니구나. 파이널 웨이브. 터져요.
더블 스텝이란 녀석들아. 이지한데. 이게 까시지. 까시. 깨시 같겐. 킹시. 킹시 하니까 어떤 까만색의 루프가 생각나는데. 스프링 트랩이 이제 올라가게 됐네요. 이거는 미드님이 되게 센가보다, 센가보다. 겸실하뇨. 탄산음료한테 왜 그래요? 음료가 좀 달달하고 부드러울 수도 있지. 푸쉬 트랩. 아 이거 안 들고 왔네. 아 일단 봅시다. 아 이거 맵 좀 한눈에 보고 싶은데 더 줄일 수가 없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둘입니다. 동선을 겹치게 하려면 바리케이트를 써야겠죠. 여기 이렇게 두 개 막으면 되나? 근데 이것도 활용하려면은 이렇게 막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걸 활용하면서 이걸 막을 수 있어? 아 여기 막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거 활용은 여전히 못하는 거잖아. 주면 먹음. 얘는 활용을 못하나? 뭐 굳이 활용 안 해도 되긴 되죠. 근데 공짜잖아. 대머리 된다고요? 풍성풍성. 방법이 없네. 일단 여기를 막고 그러면은 둘 다 이제 어? 이게 아닌데? 아 왜 넌 또 돌별씨. 굴러가버린 돌은 다시 가져올 수 없어요. 근데 여기로 동선을 통일시켜도 돌 때문에 리트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트랩을 깔 순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맵은 점프 트랩 쓰라고 만들어 놓은 맵이니까 점프 트랩을 쓰긴 써야겠죠. 에잉? 겁나 많이 나오네. 바글바글 나오는데요?
일단 이거 써봅시다. 이렇게 만드는 거 맞지? 내말 맞지? 아, 1웨이브 저기잖아. 자, 점프 트랩을 어떻게 쓰는지. 아, 아직 이번 판에선 업그레이드 안 되는구나. 자, 첫 번째 웨이브 여기서 옵니다. 보자 어떻게 되는지. 센데 미는 힘이 푸시 트랩이랑은 비교가 안 된다. 아, 이거 두개 같이 발동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도 밀수 있나? 안 되네. 일단 리트하겠습니다. 여기 두개 같이 밀렸으니까 이거 간격을 좀 둬야겠네요. 여기 말고 이렇게? 플라잉 세어. 아, 여긴 안 되는구나. 여기 깔아야 돼. 그러면은 다시 해보자. 몇칸 정도 미는지 이거 좀 표시 안 되나? 도착하는 지점에요. 잠시만요. 여기 밑에를 막으면 여기로 오니까 여기에다가 깔아야겠네요. 원래 박혀있는 거팔수 있는데 팔아도 영혼 줘요. 나이트 잘못 밀어요? 스프링이? 그건 몰랐네. 에, 문이 조금 아픈데. 괜찮아. 문은 안전해. 밀어, 밀어. 더 세게 밀어. 밀어 빨리 밀어 띠용 와우 가득 나오는데? 광차가 이쪽으로 밀면 이렇게 가는 건가? 이 떨어지는 생생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게임 던전 워페어. 나왜더 놀리고 있었지? 플래시 게임. 모바일로도 있습니다.
얘 어떻게 하지? 얘는 더 수로 잡아야겠다. 이제 노블이 좀 나오니까 비용이를 어디다 깔지? 망할. 야, 내 돈, 내 돈. 나 너무 마음만 급했다.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해야 될까? 스프링을 너무 많이 깔았죠. 저거 똑같은 트랩 계속 깔면은 할증 계속 붙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깨시 깔아도 저거잖아. 여기 당기기 할까요? 나이트들 쌩쌩한 거 보소. 어떻게 나이트를 땡기지? 아이, 망할 나이트. 답은 깨시다. 아니, 저걸 못 잡아? 아니면은 슬라임 굽이랑 같이 써도 되겠다. 슬라임 굽으로 약간 똘똘 뭉친 다음에 한 번에 날리는 식으로 만들려나? 900원? 이제 스프링 트랩이 많이 비싸구나. 많이 깔아서 출구 하나 못 막아요. 얘들 정해진 출구로만 가요. 날아라 띠용. 리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지? 2배속으로 해볼까 일단? 저 뚱뚱한 놈들은 잘 날아가지도 않아. 깨시 650원이요. 킹갓 깨시.
저리가 이것들아. 안 돼. 나갈 것들. 나이트를 어떻게 처리하지? 레일에 가둔다고요? 아니 이 언제 또 들어갔어? 야, 니들 어디로 그렇게 다니냐? 이게 나이트들이 안 죽으니까 잠깐 이거 경험치 받아야지. 죽어도 경험치 주지 않나? 안 주나? 막타 친다. 땡. 아니 죽었다고 경험치도 안 줘? 분홍 발자국님 반갑습니다. 죽어도 경험치를 줘야죠. 그래야 못하는 사람이 계속하면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스프링을 쓰고 슬라임 트랩이랑 가시를 할까? 볼트. 그러네요. 저거 나이트 잡아야 되잖아요. 나이트가 문제인데 이제 직선으로 많이 오니까 볼트 트랩을 쓰자. 볼트는 관통이잖아. 데미지 보너스가 붙는구나. 완전 관통은 아닌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푸시랑 슬라임이랑 일단 여기는 당기기 안 쓰니까 하푼 빼고 슬라임 넣고 슬라임을 얼마나 찍을까? 볼트 조금 깎아서 완전 관통은 아니군요. 1번 웨이브 여기부터 오지. 일단 여기로 모인다. 여기다 깔면은 이렇게 볼트 바로 넣을 수 있는데 해볼까?
세긴 세다. 그렇게 많이 관통은 안 되네요. 두 번째 웨이브도 여기죠. 세 번째부터 저쪽에서 나와. 픽셀 그래픽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조건 세 발인가? 푸시 트랩 이것도 한번 깔아보자. 아 이럴 거면 이게 나은가? 아 근데 저거 모르겠다. 슬라임 굽은 여기 사이사이 깔아야겠죠? 문짝 근처. 시원하다. 잘 민다. 여기 바리케이트요. 여기다가 할까? 이거 좀 약해. 더 세게 밀어야 돼. 안 떨어져 지금. 맨 왼쪽이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으아오. 다 죽어라, 핫타. 아니, 광차가 깨지는구나. 큰일 났다. 이런 젠장. 내 안 맞아, 쟤들. 피하는 거 봐. 무빙 봐. 고인물이네, 저거. 아, 이거 언제 업그레이드 하지? 돈이 안 보여. 아, 마스터리가 안 됐구나. 나 뭐 하고 있었지? 뻘짓거리 하고 있었어요. 여기 동선 겹치는 곳이니까 볼트 트랩을 저기다가 쭉쭉 깔아줘야겠네요. 주시. 안돼. 한 명은 뚫고 한 명이 맞고. 꺼. 간다. 네, 레일에는 남성을 못 갈아요. 아쉽게. 떨어지는 소리 좋아.
제가 저거 푸시트랩에 투자를 안 해서 업글을 못해요. 저도 굉장히 업글이라고 싶습니다. 안 맞네. 피하는 거 봐. 무빙 웃었고요. 피하는데. 아니, 믿은 척밖에 안 하는데, 저거? 볼트가 확실히 큰 애들 진짜 잘 잡네요. 지식이 늘었다. 여기 동선 겹치는 구역이니까 여기다가 볼트 투자를 많이 할게요. 티어가 모자란가? 아닌데? 이거는? 아, 이거는 하나밖에 못 짓는구나. 돈이 돼도. 지기 들었다. 돈은 쌓이는데 어디다가 줘야 되지? 잠깐만, 일단 계속 두려. 잠깐만, 어디다 더 깔지? 볼트 트랩을? 킹시. 뭐야, 너 뭐야? 님 뭐이? 겁먹어. 이제 웅장한 거 보소. 물빌런이었어? 이래서 볼트가 필요한 거였구만. 근데 여기 경험치 엄청 많이 주네요. 경험치 20만 주는데? 딴데 2만씩 주더만. 아니면 그것 때문인가? 저거 업적 때문인가? 업적 달성해서 많이 주는 건가?
딴데 7만, 2만, 2만 요렇게 주는데 여기는 왜 23만이야? 황금색은 제가 룬 받고 깨서 그래요. 나중에 룬 많이, 룬 따다다다닥 막아서 깨면은 번쩍번쩍해져요. 히어로즈 머스트 다이는 저거 오크 머스트 다이 게임 이름 패러디죠. 히어로즈 머스트 다이.